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그동안 지타TV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제가 일주일 기준으로 한 영상을 한 보통 5개 이상 정도는 올리는 것 같거든요. 요즘 평균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 뭐 시기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좀 뭐 역사 관련 컨텐츠라든지 뭐 교양 지식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스포츠 관련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리뷰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게임 영상도 올리고 좀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우리 지성인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 채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그동안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계속 이게 좀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최근에야 좀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사용 설명서 형식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의 정리가 끝났어요. 향후에 제가 또 다른 카테고리를 어떤 카테고리를 손을 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제가 뭐 채널에 좀 새로운 카테고리가 뭔가 좀 또 뭔가 많이 들어왔다 싶을 때 제가 또 이제 업데이트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채널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패치를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만 사실 보여드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대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PPT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요즘 그 사심 역사 컨텐츠를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제 교양 지식 관련 영상들 뭐 이런 영상들을 제가 좀 여기 좀 아무래도 제 방이다 보니까 조금 난잡한데 그것 때문에 요 뒤에 이 크로마키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예 이제 저도 좀 대본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PPT를 만들자 해가지고 네,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제 채널이 왜 지태TV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태TV는 원래 이제 제가 이름을 뭐 지식테이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요. 제 이제 본명은 김승훈이고 이제 지식 더하기 엔터테이너의 합성어가 지식테이너고요.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다섯 글자 닉네임이다 보니까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태 뭐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도 자연스럽게 네, 지태TV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채널이 있고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채널은 사실 수시로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카테고리에 따라서 재생 목록을 참고해서 골라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비정기적으로 그 올라가는 채널이에요. 왜냐면 제가 생방송 영상들을 유튜브에다 다 남기질 않아요. 사실 이제 시청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 저는 이제 운영자님들도 저를 알고 계시고 뭐 이제 케빈님하고 쪼꼬님도 저를 알고 계시고 이게 관계자분들은 저를 많이 아시지만 제가 방송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시청자들 중에서는 저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 방송을 항상 그 고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 사실 생방송 중에 뭔가 토크가 정말 쉴 새 없이 이어지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모든 생방송 영상들을 다시 보기로 남기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다시 보기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제가 유튜브에 다시 보기 채널은 좀 골라서 남겨놓거든요. 기록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 보니 이제 컨텐츠 중에서 사심 역사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교양 지식 컨텐츠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들 중에서 좀 요약이 필요할 경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약 영상을 본 채널에 올리고 이제 편집하지 않은 좀 풀 영상을
제가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만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유난히 생방송 시청자가 많아서 좀 뭔가 토크 내용이 많이 이어졌다 싶을 경우는 가끔 토크 방송도 올리고, 그거는 제 재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 교양 컨텐츠 채널이 됐어요. 원래 이제 역사 컨텐츠만 하다가 뭐 시사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지리라든지 뭐 인문지리, 교통지리, 아니면 뭐 기타 뭐 인문학 교양, 뭐 아니면 그냥 생활 상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종합 교양 컨텐츠 채널이 됐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역사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뭐 역사 강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이야기 영상이라든지 이게 좀 많을 거예요. 뭐 가끔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해보는 영상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스토리텔링을 좋아해가지고 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좀 PPT로 요즘은 바꿨지만 PPT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이 많아요. 네. 어쨌든 저는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걸 주로 컨텐츠로 다루는 게 사심역사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제 역사할 때 사자의 그 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심할 때 그 심자 써가서 사심역사가 됐는데,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는 강의, 이제 생방송 강의 이런 걸 많이 할 때가 있고, 가끔은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로 찍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야외 유적을 생방송 할 때가 있고, 야외 유적은 요즘은 주로 녹화로 해요. 생방송 영상보다는 이제 녹화로 찍는 영상이 사실 화질이 조금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영상 장비라고 해도 생방송으로 내보낼 경우는 화질이 조금 그 디버퍼가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녹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시사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가끔씩 하죠. 시사 얘기는 사실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시사 얘기를 하니까 유독 노란 딱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요즘 시사 얘기는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요즘 시사 얘기 해봤자 뭐 세상에 뭐 좀 깊은 소식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과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좀 자제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에 관련한 역사 이야기라든지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들, 사실 스포츠 쪽을 다루게 된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역사를 많이 공부하게 되면서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스포츠와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찾게 됐어요. 주로 이제 야구 쪽을 많이 찾았어요. 메이저리그하고 KBO리그 이런 쪽을 많이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스포츠 컨텐츠도 다루게 됐고, 그래서 주로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뭐 각종 특이한 기록, 뭐 특이한 경기, 뭐 아니면 선수들의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다루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포츠 중계도 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메이저리그와 KBO리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야구는 봄에서 가을까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BJ 자격을 갖고 있어요.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스포츠 관련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도 경기를 하는 해외 축구 종목들을 또 겨울에 중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계 저작권이 아프리카 TV에서만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경기 영상을 올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경기 내용과 관련된 분석 토크 이런 거를 제가 가끔 영상으로 남겨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심역사, 네, 역사 이야기 또는 이제 생방송 강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 컨텐츠들은 뭐 지태의 서재, 지태 지리지 뭐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지태의 서재는 제가 올해부터 도입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그 제가 읽었던 책이나 제가 새롭게 사게 된 책, 이런 책들을 제가 읽은 책들을 뭐 소개를 하거나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처음 읽게 되는 책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소개.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제가 그 광고를 받는 게 없는데 그 아마 책과 관련해서 저한테 책 제공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저도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읽어보기로 하는 뭐 그런 책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비정기적으로 생방송이 아닌 녹화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태지리즈 같은 경우는 사십역사랑 컨셉은 비슷하게 뭐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뭐 지리와 관련된 이야기, 네 아니면 이제 야외 녹화 컨텐츠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얘기도 제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 뭐 생활정보라든지 뭐 인문교양 지식이라든지 제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굳이 다루지 않는 쪽이 있다면 약간 과학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쪽은 제가 잘 다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컴퓨터 관련된 쪽은 가끔 제가 다룰 수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 방송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촬영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좀 이제 그 먹방 리뷰, 먹방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저는 대식가들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광고 받아본 적 1도 없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냥 뭐 이거 사가지고 뭐 비교해서 리뷰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를 비교 리뷰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먹어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걸 리뷰를 한다든가 가끔 생방송에서도 할 때가 있어요. 좀 협찬 받아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비교 영상 이런 거를 가끔 자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1인분보단 많이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종류와 관련된 이런 음식들을 약간 비교해 볼 정도의 그 식사량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컨텐츠예요. 그리고 이제 상품 리뷰. 제가 최근에 여기 이런 씨가드 뭐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금은 제가 착용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것처럼 제가 비정기적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은 상품들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산 물건을 제가 리뷰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누군가가 선물로 준다든가. 근데 선물로 주는 건 솔직히 광고는 아니잖아요. 제가 찍고 싶어 찍는 거잖아.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87년생 김승훈이라는 일상 브이로그 컨텐츠가 있는데 원래는 월간 단위로 찍고 싶었는데 뭐 이리저리 작년에 좀 중간에 좀 그 이리저리 바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나가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비정기적 업로드 영상으로 약간 컨셉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좀 제가 일상에서 딱히 뭔가 하나의 컨텐츠로 다루기엔 좀 애매한 영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는 일상 영상이기 때문에 되게 이건 비정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채널이지만 게임 영상들도 좀 많아요. 네, 사실 게임 영상 자주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네, 멤버십을 빨리 열 수 있거든요. 원래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열 수 있으려면 그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구독자 인원수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3만 명은 안 돼요. 3만 명은 안 되는데 이제 게임 영상들이 있는 채널들은 3만 명이 안 돼도 멤버십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멤버십 자격은 충족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취미 삼아서 즐기는 게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레이맨 1 나름 랭커거든요. 네, 그 PC판 스피드런 국내 3이고요. 레이맨 1을 제가 23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참 저도 게임 되게 특정 종류의 게임만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2020년 8월 기준으로 제가 한국인 랭킹 3이고 그 월드 랭킹 제가 7위에요 뭐 1시간 30분 만에 엔딩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약간 스토리가 좋아서 하는 게임이 있고 아니면 이제 막 레이맨 이런 것처럼 뭐 공략 강의가 가능한 게임이 있어요. 이제 좀 극과 극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올해 잠깐 시도해보다가 지금 만 게 있어요. 피파 온라인 4가 있는데 사실 피파 온라인 4는 이제 제가 스포츠 중계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 게임도 한번 좀 배워보자 해서 깔았는데
친선 경기를 제가 첫 경기만 1대0으로 승리한 이후로 그 이후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냥 이긴 적도 이기 없는 것도 아니고 무득점으로 네 무득점으로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좀 아직 제가 방송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가 하고 싶은 게임들 뭐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지리에도 좀 관심이 있고 하니까 약간 뭐 유로트럭 이런 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거는 시스템 사양이 좀 세더라고요. 어쨌든 딱히 성과가 없어서 아직 그 스포츠 게임 이런 건 잘 안 하고 있고요. 그 닌텐도 그 64앞에 그 베이스볼은 가끔 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 컨텐츠하고 연계가 가능한 게임들 예전엔 임진록이라는 게임이 있었지만 그건 뭐 이제 판타지 게임인 거고 어쨌든 역사 컨텐츠하고 관련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또 뭐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제가 시스템 사양이 되는 대로 네 가끔 방송에서 역사 컨텐츠로 한번 이 게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사실 그 아무래도 이제 게임하고 교육하고 좀 연관시키는 BJ가 거의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노려보고 있어요. 그렇고요. 시스템 사양은 일단은 올해 원래 제가 올림픽 중계를 계획을 하고 원래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올림픽 1년 연기됐죠. 어쨌든 뭐 덕분에 지금 KBO 리그, 메이저 리그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나름 고화질로 중계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조금 업그레이드는 됐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양의 게임들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약간 스포츠로 운동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게임으로 분류해야 될지 알 수 아 그 좀 구분이 좀 애매한 이 펌프덕 동영상이 있어요. 펌프덕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실력 범위가 일단 한 싱글 16에서 20 정도고 한 더블은 15에서 18 정도 까지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고 일단은 S로 클리어하는 거는 한 18라디도까지는 S로 클리어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진 않더라도 A로 클리어하는 최고 난이도 한계는 22. 락다우스예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펌프를 2000년부터 쭉 해왔는데 제가 2009년에 제가 군대에서 무릎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군병원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좀 근손실이 와서 체력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몰라 실력권은 조금 떨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펌프를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던 곡, 옛날부터 있었던 스텝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요즘 유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스텝들에 대해서 약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제가 갖고 있어서 가끔씩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유저들이 보기에 저는 어쨌든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또 유난히 악플이 많아졌어요. 제가 악플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채널에서 웬만큼 넘어가주는 댓글들도 제 채널에서는 언젠가 보면 지워져 있을 거예요. 차단돼 있고. 네, 제가 굉장히 성격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좀 둥근 것 같으면서도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막 혼자 있을 때 막 악플들 막 생각도 나고 막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우울해질 때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뭐 비속어 사용이 너무 심하다든가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비난한다든가 비판하고 비난은 다른 거예요. 비난하는 그런 댓글과 관련해서는 저는 통보 없이 가차 없이 차단하고 있고요. 생방송 토크 중에서도 뭐 컨텐츠의 흐름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그냥 토크 중에도 좀 이 말이 심하다 할 때는 제가 강퇴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조금 엄중 경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번 차단되면 전 사면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한테 별풍선 수천 개, 수만 개를 쏜 그 뭐 팬클럽 회장이라고 해도 저는 강퇴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제 유튜브 채널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수익 창출할 수 있고 멤버십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멤버십 안 열었죠. 근데 구독자 인원수가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을 보기엔 야 그래도 그 정도 구독자 인원수가 모은 게 얼마야 이럴 수 있겠는데 사실 수익으로 보면 그 남들한테 썩 내놓지 못할 정도의 수익이기는 해요. 제가 뭐 유튜버가 직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직업이 한 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구독자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거를 비난 뉴스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구독자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구독자 인원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된다 싶으면 저는 공개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하고 싫어요 개수는 아마 계속 비공개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제 영상들을 보면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좀 불쌍하게도 좀 제 영상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싫어요가 좀 많을 때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게 교육 채널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다 싫어요 누르고 가더라고요. 좀 서러워요. 네, 어쨌든 그리고 좀 시사적으로 민감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게 교육 컨텐츠인데 어느 누군가한테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특정 영상에 대해서는 좀 제가 댓글을 닫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노란딱지 그 방지권이 있지만 그래도 댓글은 여전히 닫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후 그 저는 멤버십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멤버십을 열 거예요. 언젠가는. 네. 근데 이제 멤버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진다면 저는 그때 멤버십을 열 거예요. 자, 그리고 향후 GTV 채널이 가고 싶은 방향 뭐 좀 세상에 여러가지 교양 지식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좀 최대한 많이 다뤄보고 싶어요. 과학 쪽은 좀 잘 못 다룰지 몰라도. 그리고 제가 게임도 좀 나름 좋아.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도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 게임을 하게 돼요. 물론 제가 게임 유튜버만큼 그렇게 게임을 자주 하진 않아요. 매일 하진 못해요 저도. 모바일 게임 이런 거나 뭐 일일 퀘스트가 있다 보니 그거 정도만 뭐 매일 할 뿐이지 제가 그렇게 게임을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어쨌든 게임의 범주를 좀 더 넓혀보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 김승훈이라는 사람의 활동이 세상에 뭔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약간 뭐 그런 의미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의미가 되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지식 컨텐츠 그리고 엔터테이너라는 캐릭터 강점을 좀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제 채널의 컨텐츠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동영상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 저도 인정하는 건데 캐릭터가 강하진 않아요. 캐릭터가 뭐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니까 제가 뭐 철구님이나 김기훈님처럼 뭐 감스트님처럼 그렇게 뭐 캐릭터가 강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캐릭터가 강하진 않다 보니까 그 저도 좀 항상 고민이 많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몰라 제가 좀 약간 그 키가 좀 작은 것도 있고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앳돼 보인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좀 제 자존심이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제가 30대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뭐 김원님처럼 확실하게 그런 이미지를 갖춘 것도 아니고 좀 약간 제가 이미지적인 면에서 좀 그게 아쉽기는 해요. 저도 나름 컨텐츠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여건이 된다면 좀 교양 있고 좀 뭔가 유익한 예능 컨텐츠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뭐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그런 막 좀 요즘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패널들 여러 명 나와가지고 뭐 되게 자유롭게 좀 유익한 이런 컨텐츠 하는 재밌는 채널들 많잖아요. 좀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좀 참여해보고 싶은 의향도 있어요. 지금은
뭐 좀 제 개인 캐릭터의 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도 뭐 어디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뭐 그런 제의를 해주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다만 이제 제가 제 채널의 방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성과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특정 성향의 정치적인 컨텐츠는 제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장르의 영상들이 있는 채널이에요. 뭐 교육적인 내용도 있고 게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골라보는 그런 시그니처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 제 구독자들 중에서는 정말 A장르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B장르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A장르를 좋아하지만 B장르를 좋아하지 않고 B장르를 좋아하는데 A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구독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펌프 영상에만 댓글 달고 어떤 분들은 뭐 가끔 교육 컨텐츠에만 댓글 달고 어떤 분은 또 게임 영상에만 댓글 달고 어떤 분은 또 일상 브이로그 영상에만 댓글 달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을 일단 구독을 해놓으시고요. 또 이제 그런 모든 알림을 받으면 특정 카테고리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은 그 모든 알림 설정을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뭐 꽉 찬 종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 테두리 있는 종 있죠. 그 맞춤 설정. 맞춤 설정 정도 좀 적당하게 해주시고 그 이제 가끔씩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이 아마 뉴스피드 이런 걸 뜰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뜰 테니까 뭐 제 채널을 그때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최근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지 하면서 뭐 본인이 이제 관심 있으신 영상들을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 영상들은요 장르에 따라서 편집의 개입 강도가 좀 달라요. 어떤 장르는 굉장히 편집을 많이 해서 올린 영상이 있고 좀 사진 역사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긴 영상들을 제가 편집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편집 없이 올라가는 영상들이 많아요. 뭐 제 채널은 제가 기획을 하기도 하고 제가 PD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획한 PD이기도 하고 그 촬영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제가 편집하는 편집자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검토해서 올리는 유튜버고 별도의 PD 감독 편집자가 없어요. 있으면 이제 법인 세워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편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영상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양 지식 강의라든지 이건 약간 사실 제가 많이 그 PPT를 만들면서 대본으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얘기만 하기 때문에 굳이 더 거기서 줄일 게 없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긴 영상들은 제가 좀 세부적인 파트를 하나하나 넘어갈 때 그쯤엔 여러분들 집중력이 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미드롤 광고를 좀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정도를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먹방 영상 이런 건 요약을 하기도 하고 토크 영상 이런 것도 좀 요약을 해요.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컷 편집하고 자막을 첨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긴 영상의 경우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좀 영상 올렸던 내용들 중에서 설명란을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상황을 봐서 좀 타임테이블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어떤 내용 해서 그렇게 파트를 제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뭐 급하신 분들은 해당 파트만 딱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이 많다 그랬잖아요. 촬영을 한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고요. 편집이 좀 많이 필요한 영상들은 보통 빨리 못 올라가요. 네. 편집 개입이 적은 영상들은 좀 빨리 올라가는 편이고요. 이제 좀 시기에 맞춰서 올라가야 하는 영상들도 제가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바로바로 올라가고 어떤 거는 좀 늦게 올라오고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시사적인 영상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리는 편이고요. 뭐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영상들은 조금 뭐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텐션이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제가 좀 고등학교 시절 뭐 종합반 학원을 다니다 보고 그때 좀 무리한 적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 몸이 안 좋아지고 딱 고3 전후로 우울증이 오면서 지금까지 우울증을 달고 있어요. 한 인생의 절반을 좀 우울증을 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좀 다른 사람들의 험담? 그러니까 유튜브 말고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험담한 조금이라도 험담을 하면 제가 좀 그게 귀가 밝아가지고 좀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악플에 대해서도 좀 제가 신경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좀 제가 신경 피로 증상이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하면 좀 제가 피곤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좀 제가 최대한 피곤할 때는 녹화를 좀 하지 않으면서 좀 텐션을 조절을 해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좀 가끔 노출될 수도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뭐 아무래도 방송 중에 지금 여기도 지금 커피가 있는데 이렇게 뭐 좀 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카페인을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당분을 흡입을 한다든지 좀 가끔씩 영상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고요. 좀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도 유지를 하지 않아주면요 진짜 이게 그 머리 쪽에 좀 신경적인 영향을 되게 신경이 많이 피로해져요. 머리 쪽이 그렇다 보니까 진짜 앉아서 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다는 걸 또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는 분들이 좀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 컨텐츠를 제작을 진행을 몰아서 할 때가 있고 좀 한동안 또 뜸할 때도 있어요. 이런 좀 우울증 때문에 좀 텐션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몸 컨디션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보니까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도 제가 사심역사는 최소 주 1회 정도 가끔 뭐 명절이 껴있거나 휴가철이 있거나 이럴 때만 조금 빠지고 스케줄이 바쁘거나 이럴 때만 좀 빠지고 뭐 사심역사 컨텐츠 최소 주 1회 내지 2회 아니면 뭐 사심역사 주 1회하고 다른 한 번 정도는 뭐 다른 교양 지식 이런 거를 첨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주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많이 눌러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GTTV 사용설명서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사용설명서 영상을 처음 제작을 해봤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보기는 처음이에요. 따로 만들어보긴 처음이고 아무래도 좀 그동안 해왔던 컨텐츠들을 쫙 그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길었을 수도 있어요. 길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을 쉼 없이 했는데도 네 영상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또 이 영상도 제가 타임테이블을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필요한 부분들 뭐 이런 거 좀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채널에 대해서 이제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설정을 맞춤 설정으로 맞춰놓으신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관심 분야하고 연관된 영상들 이런 거 위주로 재생 목록을 찾아서 시청을 하시면 아마 제 채널을 약간 본인의 입맛대로 골라보는 그런 시그니처 채널의 특성을 좀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좀 지식에 좀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